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오입니다. 남자가 결혼에 기대를 거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은 아마도 아내와의 잠자리일 거예요. 사랑하는 내 여자와 언제든지 할수 있다는 것은 성적 욕구로서 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됐거든요. 또 처음부터 얘기를 이렇게 꺼내니까, 야, 니들은 그거 하려고 결혼하니? 또 이렇게 반응하실 여성분들도 계실 수 있겠는데, 그거 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고, 또 그것만 하려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여자와 비교해서 남자에게는 결혼 생활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은 결혼을 통해 서로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성적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혼 생활에서 이 권리와 의무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때, 부부관계는 흔들리게 됩니다. 아니, 좀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남편은 감지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이미 결혼 생활의 기반 어딘가에서 커다란 틈새가 생겼고, 그 결과의 하나로 아내가 잠자리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더 정확하겠어요. 아내가 남편과의 신체 접촉을 꺼려 할 경우, 대개 남편들은 정확한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당황하기 마련이고, 아내에게 좀 해달라고 보채거나 애걸복걸 하는 것 외에 달리 해결 방법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과 잠자리를 거부하는 그 이유에 대해 오늘은 좀 찬찬히 이야기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아내들이 잠자리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한 아내분의 사연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부부마다 뭐 사연은 다뭐 제각각이겠지만, 그래도 남편분들이 이 상황을 좀더 객관적으로 볼수 있도록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사연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뭐 남편들의 행동이야 다 거기서 거기니까요. 자, 아내분의 목소리, 그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2년 된곧 마흔을 바라보는 가정주부입니다. 쑥스러운 이야기지만 남편과의 잠자리가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제가 애인인 것도 아니고 또 달리 하는 일이 있어서 피곤하거나 그렇지 않은데, 남편이 하자고 하면 저는 먼저 거부감부터 듭니다. 제 주변의 30대 후반의 아줌마들도 남편과의 잠자리가 그냥 배설의 기회로만 생각한다는 말을 하는데, 저도 그건 못지않거든요. 아니, 또 그리고 남편도 이왕에 하려거든 나름대로 준비를 하게 하던가, 아니면 분위기를 잡아주던가. 새벽 1시가 다 되어 자기는 텔레비전을 볼거다 보고 난 다음에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 건드리면 저라고 좋겠냐고요. 단잠 깨워 자기 하고픈 건 하려고 나름대로 애무를 하는데 정말 너무 싫습니다. 꼭 잠자는 사람 깨워서 그러는지, 하여튼 남편 뒤통수를 때려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제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 저도 결혼 전엔 이렇진 않았어요. 남편과도 짜릿한 밤을 새우기도 했는데, 에휴,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남편과도 문제는 없는데 잠자리를 자꾸 기피하게 됩니다. 어느 땐 애무하는 남편이 몸서리치도록 싫기도 합니다. 그럴 땐 성격대로 확 그냥 밀어버리고 싶은데, 마음만 그렇고 실제는 그렇게 하진 못하네요.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피임도 하지 않아서 그것도 걱정이고, 하라는 정관 수술도 하지 않고, 다음에 또 하자고 그럴 텐데,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사연은 여기서 끝납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남편분들이 이렇게 자기 생각만 하고 그냥 몸으로 밀어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좀 남의 사연을 들으니까 좀 원인이 보이죠? 왜 아내분들이 그렇게 거부를 하게 되는지. 그래서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을 때 쉽진 않지만 상황을 객관해서 보는 게 필요합니다. 매일 밤 아내가 거부하는 이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매일 밤 아내가 거부하는 이유. 첫 번째, 아내는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다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의 성적 욕망은 감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남자는 사랑이 없어도 합체가 가능하다. 또 남자에게 합체와 사랑은 별개다. 뭐 수컷 본능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그렇다고 사랑 없이 하는 걸뭐 이런 말로 합리화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여간 수컷과 암컷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는 쓸모있는 말이라 생각됩니다. 여성은 다르죠. 단순 무식한 수컷들이 이해하기에는 무척이나 복잡다난한 고등의 생명체입니다. 결혼 생활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거나 남편에게 실망감을 느꼈다거나 신뢰를 거두었다면 그녀는 당연히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겠죠. 그러니 사랑과 행복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비록 남편이라 하더라도 흔쾌히 몸을 섞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겁니다. 매일 밤 아내가 거부하는 이유. 두 번째, 합체가 고통스럽다. 중년에 들어선 우리들은 그야말로 호르몬과의 대전쟁을 치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평균 45세에서 55세 사이에 폐경기를 맞이합니다. 좀 일찍 맞이하는 분들은 30대 후반에도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시기, 아내분들은 성적 욕구 저하라는 심리적 변화와 함께 질건조증과 같은 육체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특히 질건조증으로 인해 남편의 배려가 없다면 통증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그렇게 한번 겪게 되면 그 경험에 대한 나쁜 기억이 고통과 함께 잠자리 거부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런 문제에 봉착한 아내도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라 이젠 여자로서 끝났구나 하는 황망함까지 겹쳐서 남편에게조차 이런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런 변화에 아내가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돋아줘야 하는 거죠. 여전히 아내에게 매력적이라 말해주고 아내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순간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윤활제 같은 그 문명의 이기도 적극 사용하고요. 사연 속에 나온 남편처럼 자기가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 새벽까지 다 보고 잠든 아내를 덮치는 일은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아유, 매너 없어, 이건. 기본이 안된 거예요. 이기적이면서 아내의 변화를 이해 못하고 그냥 제 습관대로 하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무엇보다 합체를 할때 그냥 불같이 달려들면 뭐 아내가 좋아할 거라 생각하겠지만 에이, 정반대예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주 무식하기 짝이 없는 경우입니다. 느긋해져야 합니다. 아내가 편안하게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속도전으로 끝낸다면 아내의 거부감은 더욱더 짙어질 게 뻔합니다. 매일 밤 아내가 거부하는 이유, 세 번째, 며칠씩이나 서로 접촉 없이 지냈다. 부부간의 합체는 그냥 합체가 아니라 그야말로 종합 예술인 겁니다. 남편이 그냥 욕구가 이렇다 해서 그냥 달려들어 해결할 일이 아닌 거예요. 아내와의 행복한 합체는 어쩌면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내와 나누는 가벼운 포옹과 키스로부터 시작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포옹도 없고 눈을 마주치고 나누는 정겨운 대화조차 없었으면서 아내와의 멋진 잠자리를 기대한다? 에이, 허망한 기대일 뿐입니다. 중년에 들어서도 아내와의 멋지고 황홀한 잠자리를 기대한다면 그만큼 아내를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이해하라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냉랭하게 대하고 자기 필요할 때만 덤벼들어 대충 여기저기 침 묻혀놓고 만지는 것으로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그 못된 습성. 아내들은 그럴 때마다 확 밀쳐내고 싶다고 사연을 소개하신 분도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모든 아내들의 심정일 겁니다. 매일 밤 아내가 거부하는 이유, 네 번째, 아내는 너무 지쳐 있습니다. 요즘 아내들은 직장 생활에, 육아에, 가사노동에,
남편 내조에 시댁 챙기기까지 시대는 변했건만 아내가 할 일은 점점 늘어나 있습니다. 고로 아내들은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에 빠져 있는 거죠. 퇴근해 집에 돌아와 아이들 씻기고 밥해 먹이고 숙제 봐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또 남편 들어오면 남편 밥 차려주고 남편은 도와주지도 않고 TV를 보죠. 주말엔 쉴수 있을까요? 남편은 친구 만난다고 나가버리고 설상가상 남편도 없이 애들 데리고 시댁도 찾아뵈야 합니다. 너무 피곤에 쩔어 있어서 남편과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아내와 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아내 일을 좀 나눠 부담하시면 됩니다. 주말엔 온전히 쉴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매일 밤 아내가 거부하는 이유, 다섯 번째. 아내는 당신에게 질렸다. 남편분들은 자신이 아내의 좋은 배우자로서, 그리고 좋은 친구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많은 남편분들이 아내에게 이미 충분한 실망감을 안겨주었을 테고, 뭐 저를 포함해서요. 지금도 변함없는 태도로 아내를 실망시키고 외롭게 만들고 있을 수 있죠. 남편분들이 아내에게서 권태감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아내들도 당연히 우리 남편들에게 권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안 그렇겠어요? 같은 사람인데. 나이가 들면서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같은 배우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죠. 만나면, 얼굴만 마주하면 재잘재잘거릴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친밀한 친구가 되어야 권태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아내가 거부하는 이유. 여섯 번째, 합체가 일상이 되어버렸다. 황홀했던 합체가 결혼 생활의 길어짐에 따라 설레임보다는 그저 어떠한 감흥조차 없이 아주 당연한 듯 마주하는 저녁 식사처럼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단조롭고 재미와 흥분이 떨어지죠. 남편분들이 이런 핑계를 대고 외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로 일상이 되어버린 합체에서 어떠한 흥분과 감동도 느낄 수 없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면서 변화를 주려는 노력을 게을리한다는 겁니다. 아내와 또는 남편과 헤어질 생각이 아니라면 더 오랜 시간 이 사람과 살아야 하는데 이대로 살순 없잖아요. 그럼 변화를 꾀해보려고 노력해야죠. 벽지나 가구 배치를 달리해서 방의 분위기를 바꿔본다든지, 촛불과 뭐 부드러운 음악으로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 본다든지, 상상력과 판타지를 발휘해서 뭐 롤플레잉을 한다든지, 롤플레잉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연애 시절로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면 됩니다. 그리고 딜도와 같은 문명의 이기를 활용해서 배우자가 더 강한 자극을 받도록 도와주던지 말이죠. 아이디어를 짜면, 궁리를 하면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없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아이디어를 짜내 보세요. 매일 밤 아내가 거부하는 이유. 일곱 번째. 남편과 어떠한 감정적 공감도 느끼지 못한다. 합체가 재미없는 부분은 생활도 재미가 없습니다. 부부 사이 공감적 소통도 적고요. 그러니 성생활에만 신경 쓸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부관계를 되짚어보고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남편과 친밀감도 떨어지고 공감하는 것도 적어서 감정적으로 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다면 아내는 남편과 굳이 합체를 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남과 똑같은 거죠. 이런 경우 해봐야 그냥 아내는 오르가즘도 오르가지 못하고 되레 이도 저도 아닌 찝찝한 상태만 더 남게 되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부부 사이 공감적 소통이 적으면 친밀감이 떨어지고, 친밀감이 떨어지면 합체도 줄어들고, 또 해봐야 재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친밀감이 더 떨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그냥 거듭되는 거예요. 중년 부부의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밀감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일은 그냥 만사형통으로 줄줄줄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괜히 엄한 데서 애쓰지 말고.
아내의 잠자리 거부는 남편을 당혹스럽게 만들지만 원인을 아내에서 찾기보다는 결혼생활 전반에 걸친 부부관계를 재검토하고 친구 같은 부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내도 남편도 모두 행복한 잠자리를 다시 찾게 될 거예요. 제가 보증해요. 모든 가정에서 밤마다 행복한 곡소리가 넘쳐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